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만 말씀드리자면요. 이번에는 왜 21선 왔을 때 매도 안 들어갔느냐, 이렇게 궁금해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보통 중심 매매 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이평선, 21 이평선에 오면, 매도로 들어가는 게 맞는데, 보시면 지금 거의 2포인트 가까이 빠졌습니다. 49.83에서, 단기간은 1.67 정도 빠졌고요. 길게 보시면 50에서 빠졌기 때문에 2포인트가 빠졌어요. 그럼 여기서 과연 목표치가 가봤자 이 저점 강하게 확인하는 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럴 때는, 그 21선에서 바로 매도에 들어가기보다는 한 단계 위인, 그리고 제가 이 추세선을 끊어놨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기 앞에서 끊어놨거든요. 이렇게 하락하던 추세선. 자, 그 다음 저항 라인에서 제가 매도를 들어갔는데 그게 좀 주요하긴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나 팁이 되겠습니다. 저항선에 왔지만 반등이 이렇게 또 양봉이 크게 서면서 이게 빠졌던 음봉을 다 많이 하는 양봉이 결국은 시현이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저항받기보다는 한 타임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자, 이런 것도 하나 팁 되겠습니다. 그리고 30분 봉상에 보면 5일선하고 21선하고 이격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하게 매도로 들어가기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목표치를 봐도 50.20에서 여기 지금 49 가까이 빠졌지 않습니까? 그럼 1.2거든요. 그럼 여기가 어딘가 하면 49.84지 않습니까? 1.1 빼게 되면 48.60. 목표치 완성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부위에서는 길게 가는 것보다는 짧게 짧게 이렇게 대응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정정 확인되었습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정정 확인되었습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네, 한분 들어와 계신 것 같은데요. 반갑습니다. 이제 하락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데, 저점도 어느 정도 확인했기 때문에 추격하기도 애매하고, 이 상단까지 기다려봐야 될것 같은데, 오늘 예차하면 관망을 좀 하다가 욕심 부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닥터 KTV 검색하시면 주식 기초 강의도 올려져 있고요. 주식 생초보 탈출기 그리고 실전 매매 방송까지 제가 세 가지 컨텐츠를 지금 업로드하고 있는데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 한번 보시고 도움 되시겠다 싶으시면 제 방송 좀 많이 한번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제가, 주식 기초 강의 34회에 보면, 이평선과 볼린저 밴드, 그리고 추세선의 컨비네이션에 대해서 방송한 게 있는데요. 자, 요런 지점에서 보시면, 20위를 지지받고, 여기 만약에 볼린저 밴드가 없고 추세선이었다면, 저기 위에까지, 60일선까지 어느 정도 보이기 때문에, 역추세임에도 불구하고, 그거 먹으러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 추세선도 위에 있고, 볼린저 밴드 상단이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양봉 나도 가기 힘들다. 일단 이렇게 미리 예측을 하는 게 기본이거든요. 여기 안에서 움직일 확률이 90% 이상이다. 다시 한번 그거 잘 상기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식 기초 강의에 보면 제가 추세선 끊는 법하고 그다음에 지지저항 이런 거 세팅하는 법 제가 다 방송을 해놨는데 제가 최고 자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제가 미리 이렇게 추세선 끊어놓습니다. 이렇게 다 끊어놨는데 그 부위에 가면 희한하게 지지하고 또 저항받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다 미리 다 끊어놨던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공부해 보시고 여러분들 관심 있는 종목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그게 정말 주식의 거의 7, 80% 이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절대 아니거든요.
저는 지금 급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목표했던 어느 정도 수익이 났기 때문에 이런 거 추격하지 않겠습니다. 잘못하면 물리거든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그런 거죠. 적절한 표현이 아닐 수도 있는데 흔히 친구들하고 뭐 포카를 치든지 이렇게 했을 때딴 사람은 이게 배짱 편하게 할수 있는 겁니다. 원페어라도 안 잡히면 그냥 죽어버리면 되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2원페어로 올인도 하잖아요? 거기에서 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30분 봉에 보시면 아까 방송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격이 크거든요. 여기 보면 5일하고 20일에 이격이 크기 때문에 자, 미리 하방으로 쫓아가지 못했다면, 따라가지 못했다면, 손 빨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심리가 작용하는가 하면, 아, 여기서 이격이 크니까, 자, 요까지만, 내가 나중에 매도 때릴 건데, 요까지만 내가 콜로 보고 들어가겠다. 잠깐 먹고 나와야지. 자, 그런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거 별로 좋은 매매 아니거든요. 오히려 기다렸다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매도 포지션 들어가는 게더 좋은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채팅을 남겨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정은복 씨 맞으시죠? 지금 쌍바닥 아닐까요? 아,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죠. 쌍바닥일 수 있습니다. 제가 지지선을 끊었지 않습니까? 48.30, 48.20. 또 밑에 보면 자, 일봉으로 보시면 여기 48.05 라인이 피보나치의 50% 지점입니다. 잘 모르신다면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주식 기초 강의에 보면 피보나치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저점을 찍고 44.13에서 52까지 반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지지를 어느 퍼센트까지 조정을 받고 난 다음에 지지를 하느냐. 그러니까 여기가 38.2% 라인이고요. 여기가 50% 라인이고 여기가 61.8% 라인입니다. 희한하게 여기 부근에 가면 여기 보십시오. 여기 딱 지지받고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38.2% 지점에서 반등을 해주면 최고 좋은데 자 50%까지 조정을 받고 급반등을 했어요. 그러면 추세 좋게 약간 밀리더라도 오늘 정도에는 이렇게 반등 시도가 나와야 이렇게 수렴을 하다가 상방 시도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인데 완전 크게 밀려버렸죠. 그러면 쌍바닥일 수도 있지만 상방으로 안 따라가는 겁니다. 손해볼 확률이 훨씬 높거든요. 자, 일봉상에 장대 음봉이지 않습니까? 음봉이 크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16일 올랐거든요. 16일 올랐는데 4일 만에 거의 절반 토해냈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산수적으로 생각해봐도 여기 보시면 양봉이 이렇게 큰 양봉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하락폭이 상당히 심하다. 상방보다는 하방으로 잡아야 되겠다. 그리고 중요한 20일 라인도 일봉상에서 깨버렸거든요. 49.02 라인이 여기 앞에서 보면 20일 라인이었고 한데 여기가 아주 중요한 라인인데 힘없이 깨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쌍바닥일 수도 있으나 반등하면 매도, 반등하면 매도 그렇게 가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스캘핑 좋죠. 지금은 스캘핑도 답입니다. 저도 짧게 짧게 끊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8시부터 방송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거다 놓쳤습니다. 다 놓쳤기 때문에
뭐 추세를 좀 끌고 갈 상황이 아닌 거죠. 이런 부위에서 49라인 깨지는 이런 시점에서 한번 쭉 들어가 볼 만한데, 자, 반등만 해라. 반등만 하면 때려준다. 이런 마인드로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스캘핑 하실 때 가능하면 매도 쪽으로 스캘핑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냥 제 생각입니다. 스캘핑 하신다니 아마 매매하고 계신가 본데, 아마 매매 좀 해보셨던 분인 것 같은데, 일단 진입을 하는 순간 본인의 마음 상태가 딱 내가 잘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대박 알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마음 편하면요, 그 추세대로 제대로 들어간 겁니다. 근데 뭔가 불안불안하면요, 잘못 들어간 거거든요. 자, 잘 들어갔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락 추세에서는 저항 맞을 때, 이런 데서 60에서도 제가 들어갔었거든요. 요 위에 보면 볼린저 밴드도 있고, 추세선도 있고, 60일도 있지 않습니까? 올라가 봤자 뭐, 80 내지는 많이 가도 49다. 여기 보시면 30분, 60분 봉상에 보면 이렇게 추세 깨진 라인이 49거든요. 이렇게 쭉, 좁게 보시면 이렇게 추세 깬 라인이 49이기 때문에, 한 20대 손절한다, 이런 각오로, 물량 적당히 실어 나가면 부담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라인에서 양봉 선다고, 아니면 이런 라인에서 양봉 선다고 이제 콜로 진입을 하게 되면 불안불안한 겁니다. 이거 뭐 땡기긴 땡길 것 같기도 한데 밑으로 푹 빠지면 어떡하지? 이래서 제대로 된 매매가 힘들거든요. 이런 부분은 심리적으로 아마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변동성 커진 장에서는 당일 오전부터 시세가 나오더군요. 예, 그렇죠. 요즘 보시면 제가 겁이 나거든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자, 이 평선을 보시면 보통 이 크루드 오일이 비교적 좀 정직하게 움직이거든요. 우리 국내 선물이나 옵션에 보면 그 기관 외국인이 장난을 많이 치잖아요. 흔들어 대기 때문에 개인들이 어떻게 이길 가능성이 상당히 희박한데 비교적 추세대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시면 이평선 뚫고 내려가는 듯 했으나 위에 이평선 다 뚫어버리고요. 이건 5분봉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또 하락으로 전환돼서 아주 막 급하게 빠지다가도 그냥 이평선을 두세 개를 그냥 뭐밥 먹듯이 뚫어버리기 때문에 그 말은 변동성이 크단 말이겠죠. 그래서 상당히 좀 조심해서 매매를 해야 될것 같고, 욕심 부리면 안될것 같아요. 자, 오전장 말씀도 하시는 거 보니까 상당히 매매를 좀 많이 해보신 분 같으네요. 반갑습니다. 자, 추세선을 또 이렇게도 꼽을 수 있죠. 여기서 저점에서 이렇게 이 부위도 또 저점 지지하고 올라가던 부분이니까 다 깨버렸거든요. 더 짧게는 여기도 꼽을 수 있거든요. 원래 이렇게 그러면 추세선이 하나, 둘, 세 개, 뭐 여기도 꼽을 수 있거든요. 크게 봐도 추세가 다 깨졌습니다. 그래서 올라오면 매도, 올라오면 매도 이렇게 하는 게 훨씬 편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겁이 나서 차트 위주로만 보고 있습니다. 맞죠? 겁나죠? 아, 정말 겁나요, 요새. 좀 전에 쌍바닥 아닐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제가 뭐, 딴지 거는 거 절대 아닙니다. 자. 쌍바닥 찍는 듯 했으나 만약에 상방향으로 들어갔다면 이제 여기서 뭐 손절해야 되나 마나 고민하는 거죠. 그러다 밑으로 툭 깨져버리면 그냥 바로 손절 넣는 거죠. 불안해서 못 버티는 거죠, 여기서.
그리고 저는 여기서 추격도 하지 않겠습니다, 매도로. 밑에 지휘권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아마 이대로 접을 가능성이 좀 높은데, 또 들어와 계시니까 매매에 대한 이야기 서로 좀 나누고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렇게 추격을 좀 많이 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이렇게 꼭 밑으로 깨고 내려갈 것 같지 않습니까? 물론 깨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 그 확률이 반반도 안 되는 것 같거든요. 50%도 잘안 되는 것 같거든요. 여기서 반등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미련 없이 끊어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물 타고, 여기는 뭐, 아직까지 하락 방향이기 때문에 물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지만, 분할 들어가는데, 이거 반대로 뚫어버리면, 거기서, 깡통 차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밑으로 가면 내거 아니다 생각하고 저는 요즘 제그 매매 기준에서 중심 근처 아니면 제가 잘안 하려고 그럽니다. 한 가지만 또 말씀드리자면, 여기서 보시면 52.00에서 48까지 거의 4포인트 빠졌던 여기 저점 부위거든요. 여기서 급반등 나와버렸거든요. 2포인트. 4포인트의 절반 정도 반등 나오고 다시 밀렸는데, 자, 여기가 아주 의미 있는 저점 구간이라 할수 있겠죠. 그래서 좀 쉽게 이 밑으로 잘안 깨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매매를 많이 해보신 분 같으니까 뭐잘 하시겠지만, 이렇게 차트를 좀 길게도 이렇게 좀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닥터케이 TV 실시간 주식 방송 계속 이어지니까 구독 눌러주시면 알림 갈 테니까요. 많은 관심 좀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토하십시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자, 오늘 37만 5천원 수익으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월부터 실시간 매매 방송을 지금 업로드하고 있는 중인데요. 다행히도 5월달 한달잘 마무리했습니다. 저에게는 참 의미가 좀 깊거든요. 주식 기초 강의, 그리고 주식 생초보 탈출기, 제가 이론만 방송을 하다가, 여러분들께 실시간 그 이론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좀 보여드리면 더 믿음이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제가 방송을 켜고 실시간 매매를 진행을 했는데요. 상당히 부담도 되고, 오히려 그것이 저에게 더 득이 되는 것 같거든요. 좀더 신중해지고,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서 더 최선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날인데, 다행히, 잘 마무리했습니다. 생각이 나름으로는 큰 수익도 아닌데, 여러분들, 자만하지도 않고, 지나간 것도 생각하지 않고, 앞으로의 일도 생각하지 않고, 지금 당장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큰 손실을 입고 또 실의에 빠져 계시거나 아니면 요즘 주식 시장이 요즘 장세가 괜찮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수익을 얻었다 해서 또 너무 들떠있지 마시고요. 차근차근 하루하루 최선 다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5월 말일 오늘 5월 31일자 실시간 매매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